한국수출입은행은 현대건설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 석유화학설비 건설 사업에 10억 달러 규모의 PF금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에서 운영 중인 정유설비를 확장하여 석유화학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약 148억 달러입니다. 현대건설은 지난해 올레핀 생산설비 패키지 및 유틸리티 설비 패키지를 총 51억 달러에 수주했는데 그동안 한국 기업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사업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. 수은이 제공하는 PF금융을 통해 약 6억 달러 상당의 국산 제품과 용역이 수출되는 등 높은 외화 획득 효과가 기대됩니다.